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선배님 난 웃고 있잖아. 어느 추운 날에 기분이 막 떨릴 것만 같은 기분이야. 2년 넘게 이어졌던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반가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또 비 소식도 당분간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8주기가 되던 날이었죠. 그날부터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희생자 유가족들, 또 생존자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월호 합창단인데요.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또 세월호에 대해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는 세월호 합창단의 이야기,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 세월호 싸움이 항상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만 했다면 정말 힘들게 많이 지치고 지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 텐데, 저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히 그분들과 함께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합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는 이유는 이제 세월호 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에 많은 사람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는 노래가 상당히 힘들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좀 세월호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가지고 합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기획 공연은 저희 4.16 합창단이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극인데요.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된 그런 노래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번 공연에 보면 이제 내용에 보면 뭐 진상규명을 잘하자든가 직접적으로 뭐 책임자 책을 꼬자든가 이런 이야기 사실 중간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들어있지 않고 이제 계속 추모 이렇게 다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시 짚어본다든가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어떻게 하는지 다시 짚어본다든가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걸 짚어보는 와중에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같이 느끼는 마음으로 좀 같이 봐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랫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잖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상규명을 막았는지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 앞에서 가족들과 시민들은 그리고 너희들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단다.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저 여행 가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은 아이로 남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 덕분에 너희들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오래오래 고마워하도록 만들고 싶어. 엄마는 너랑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네가 지쳐서 잠든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고 싶어. 그리고 너랑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그냥 그거는 엄마들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노래에는 아이들 키울 때 성장 과정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를 부를 때마다 아이 생각이 많이 나서 일단 뉴스니는 너라고. 엄마 늦지 말라 하던 너. 그간 엄마 아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접적이라도 느끼고 그 아픔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잊지 않고 기억해주면서 진상규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를 마음에 담고 저희는 솔직히 기억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 기억투쟁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왜 세월호에 대해서 모를까? 왜 안 알아줄까 그런 원망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보다는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한테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떨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살아갈까? 우리에게는 다양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바람도, 그 친구의 나라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가까운 곳에서 세계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워보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로 연결된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의 장. 생생한 다문화 체험 즐겨볼까요? 여수 돌산에 자리 잡고 있는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국제문화체험센터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인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를 접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를 키운 것이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의 설립 취지이고, 저희가 지금 다문화 사회는 5% 이상을 다문화 사회로 보고 있는데 이미 학교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은 순천의 신흥초등학교와 송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세계와 만나기 위해 체험관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6개 나라의 문화를 먼저 경험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자, 그러면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 하나씩 배워 갈까요? 아는 일본 있어요? 고니치와. 오! 고니치와. すごいね, すごい. 가깝지만 멀기도 한 나라 일본. 일본 출신의 다문화 주부가 고국의 문화를 알려주니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전통 문화와 현재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나 뭐 해외 못 가는 학생들한테 즐겁게 좋은 추억이나 앞으로도 미래에 일본에 가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고 이 국가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하고 내가 좀 더 친근해지고 싶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주고, 좀 더 밖으로는 세계 시민성을 키워서 글로벌 인재로 갈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무슨 옷이라고? 뭐라고? 자, 입어보자. 여러분. 베트남 나라는 더운 나라라 옷은 좀 얇게 입어요. 한복을 입으며 우리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듯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본다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생기겠죠. 몽골 체험관에서는 활쏘기 체험을 통해서 기마 민족의 기상을 느껴보기도 하는데요. 몽골, 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중국까지 각 나라 특유의 문화를 놀이와 체험으로 접하는 시간.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일단은 다문화가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걸 깨달았고,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옷도 입고 다른 놀이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신기했어요. 자, 이제 시선을 더 넓은 곳으로 돌려볼까요?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와 만나는 세계문화체험센터입니다. 우리 여기 다양한 언어들 보세요. 무슨 글씨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떨까? 다 다를까요? 아니요. 같다는 거죠. 세계문화체험센터는 삶의 기본인 언어와 의식조를 기반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편견과 차별 대신 이해와 공감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세계 시민의 소양을 키워갑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가고 싶은 나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고 인화까지 해주는 코너 인기 폭발인데요. 평생 소장 각인가요? 스페인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토마토 축제에 참여해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일주를 마친 소감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의 음식들도 많이 알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옷도 많이 알아서 좀 신기했어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각 나라마다 이제 먹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제 그걸 신기했어요. 79억 지구촌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꼈으니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오늘의 체험 요리는 일본의 도라야키입니다. 일본식 화과자의 일종인 도라야키는 자그마한 팬케이크에 팥소를 채워 만드는 달콤한 디저트인데요. 직접 반죽을 하고 팬에 붙여서 자기만의 도라야키를 완성해가는 친구들.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더 이해하고 그 나라의 음식 문화와 친밀해지겠죠?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이 같은 반 학생이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음식도 많이 접해봐서 좋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전화 온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천천히 알려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다문화 활동 같은 거는 이제 편견을 갖지 말고 앞으로 더 존중하면서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문화 시대이자 융합의 세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다문화 감수성을 촉촉하게 키우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문화 교육. 즐겁고 신나고 생생하게 받아보는 기회가 전남의 학생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쫀득하고 달콤하면서도 정겨운 추억의 맛, 뭘까요? 바로 엿인데요. 이 엿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엿장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요즘은 참 보기가 힘들지만 강원도 주문진 수산시장에 가면 특별한 엿장수 명숙 씨를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해요. 명숙 씨의 달콤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강릉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는 걸 만드는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있는 걸 만드신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 제가 듣기로는 아주 달달한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달콤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엿이라면 눈을 감고도 뚝딱이라는 주인공. 하루는 독특한 엿을 만드는 회사 대표로, 하루는 무대에서는 예술인으로, 그리고 또 하루는 엿장수로 변신하는 그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유쾌하고 달콤한 그녀를 만나보실까요? 와, 여기 정말 정겨운 산촌마을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직접 주인공을 찾기에 나선 진두리 리포터. 그런데 분주한 손길 포착. 카메라가 오건 말건 초집중하며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 같죠? 안녕하세요. 혹시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로 한 달콤한 그분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 맡게 온 거죠? 네, 맡게 왔어요. 저 진짜 궁금했는데요. 네. 오늘 만드신다고 한 그 달달하고 맛있는 거
그거 정체가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요. 네. 우리 쌀과 옥수수, 그 강원도 쌀과 옥수수를 갖다가 엿질금이라고 보리새싹 아시죠? 네. 그거하고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엿을 만들어요. 아, 만드는, 엿이요? 네. 오늘의 주인공 조명숙 씨는 엿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진한 사이. 와, 그러면 이 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직접 다 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와, 아니 그럼 아까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만드시나요? 네, 저희는 네. 강릉의 특산품 네. 개빵풍을 이용해서 개빵풍 엿을 만들었고요. 네네. 강릉 특산품인 강릉 딸기엿, 아피오스엿, 퍼피엿 등을 개발했다네요. 저 좀 궁금한데 네. 직접 좀 보여주실 수 없나요? 아, 보여드릴 수 있죠. 네, 네 지금 현재 여기서는 네. 체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 달고나체험 알죠? 네, 그 찐득하게. 오징어 게임의 맞아요. 달고나체험인데 저희도 달고나처럼 네. 찍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곳 부연마을에서 재배한 작물을 넣은 다양한 엿을 맛보는 건 기본. 재밌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엿 먹지만 말고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네. 있는 아주 좋은 체험거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와, 이게 다 엿이에요? 네네, 엿입니다. 오, 뜨끈뜨끈한 게 아주냐? 네, 와. 엿이고요. 네네. 아니,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엿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16년 엿장수를 했어요. 오. 전국을 다니면서 네. 처음에는 봉사를 하게 해서 각서리 품바, 전통 품바를 배웠는데 각서리 색은 어떤 색인가 하고 네. 시작을 했다가 엿장수가 돼가지고 천직이 엿장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각서리를 하시다가 엿장수가 지금 되신 건가요? 네네네, 엿 사업가가 된 거죠.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네. 네. 활달한 성격의 주인공, 봉사활동으로 처음 각서리 타령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각서리하면 빠질 수 없는 엿을 직접 팔면서 전국 장터를 주름잡는 엿 파는 각서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젠 엿을 직접 만드는 CEO로 대변신. 엿질금 보리새싹을 네. 넣어가지고 발효를 네. 시키고 끓여서 네. 나온 다음에 네. 거기다 그 이게 이제 갱엿에다가 네. 갯방풍을 넣으면 갯방풍 엿이 됩니다. 아. 갯방풍이 들어간 갱엿을 쭉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락엿이 돼요. 아, 이렇게 채워놓고 톡톡?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아, 이걸로 끝으로. 아, 톡톡. 아, 손잡이로요? 이렇게? 네, 톡톡. 톡톡. 오! 어머, 소질이 있어요. 자. 네. 아, 또 이거예요, 이거. 자, 한 입. 우리. 네. 자, 아. 와. 이게 어떤 맛인가요? 뭔가 이 흥정한 가위소리와 함께 엿을 먹으니까요. 뭔가 엿 하나를 먹는데 이렇게 신나는 기분? 아니, 이곳은 어딘가요? 이때 장구를 들고 나타난 명숙 씨. 알고 보니 민요를 배우고 있답니다. 각서리 공연의 수준을 높이고자 바쁜 시간을 쪼개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우리 또 제자님이 엿을 만들어서 팔고 여기다가 각서리 공연까지 하시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죠. 같이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에 봉사도 하고 우리 제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선생님, 아까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던데, 아니 뭐 수업하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장구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그냥 마냥 좋아요. 마냥 좋고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또 안 나오듯이 네. 앞전에 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의 도움으로서 많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지금 각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지금 이 선생님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요. 저도 이 각설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이제 알려주실 거죠? 잠깐 또 가실까요? 다른 데 가서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딜 또 가요? 아, 잠깐이면 돼요. 어딜 또 가나 했더니 어머어머, 드디어 각서리로 변신한 주인공. 헤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정성을 들이는데요. 지금부터 마음가짐은 무대 위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서리로 나섰는데요. 이 분장 하고 싶은데요? 네, 아이고, 긴장할 거예요. 필수 아이템 엿과 가위를 싣고
의기양양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로지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등장부터 눈에 확 띕니다. 지금부터 명숙 씨가 아닌 한순이의 대화력이 펼쳐질 텐데요. 호박엿에 땅콩엿, 대빵콩엿까지 푸짐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다 팔 수 있는 건가요? 훅훅 엿을 자르며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그러면 호박엿하고 강릉식 대빵콩엿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마수거리 성공. 가위 소리가 한층 커지는데요. 풀도 점점 달아오릅니다. 저는 오늘 삼순이와 함께 두순이가 되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하는 거 네. 봐실까요? 네. 역시 날아가죠? 칭칭해서 그래요. 강원도는. 와. 오 잘하는데요. 일로 언니. 자 하나만 구가. 연놓고 가세요. 단단한 강릉식 특산품 있습니다. 정말 오늘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뭐요? 아까 뭐 엿도 만들고 미녀도 하시고 하면서 이 힘든 일을 극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반대로 엿을 만들고 각설이라면서 정말 너무 신났다는 그런 때는 또 언제였을까요? 제가 힘들 때 배북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 네. 거기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 네. 그랬더니 나 때문에 힘이 난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글, 네. 아름다운 거 찍어서 보내고 네. 더 나와서 활기차게 웃고 엉덩이 흔들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네. 제가 좀 바보 흉내를 내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대리만족 느끼시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네. 삼순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말 한마디에도 힘이 불끈 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 올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계획도 저는 엿장수입니다. 네. 전직이 엿장수요. 공장을 해도 네. 엿장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토요일 일날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뵐 거고요. 많은 엿, 더 좋은 외국 엿은 전국에 휴게소에서도 네. 만날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엿을 팔고 각설이 분장을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엿처럼 찐득한 행복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CEO로 또 엿 파는 삼순이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텐데요. 삼순이 명숙 씨의 달콤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톡톡 터지면서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봄이 오긴 왔구나 싶은데요. 하지만 이 봄을 오감으로 느끼기엔 살짝 부족한데 지금 예산으로 가시면 이 봄의 기운을 잔뜩 느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샛노란 빛깔의 프리저를 비롯해 싱그러움 가득한 허브까지 이 봄을 자기만의 빛깔로 물들이는 봄의 전령사들을 만나러 예산으로 꽃마중, 봄마중을 떠나봅니다. 좋다. 이 한가한 봄 내음. 아, 여긴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냄새의 출처가. 어머, 꽃이다. 이곳은 샛노란 프리지어가 봄의 쌀을 받으며 활짝 꽃피우는 프리지어 농원입니다. 프리지어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한다는 꽃말처럼 새 봄, 새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큰 인기인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수확은 이달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수확하느라 손길이 바쁘신데 봄을 가장 먼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6개월을 기다려서 맞이한 얘들이에요. 그래서 긴 겨울을 지나니까 향기도 더 좋고요. 또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다 보니까 네. 저 따는 수확하는 저에게도 되게 설레임을 주고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기쁘게 일하고 있어요. 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가득 뿜어내고 있는 프리지어. 이곳의 프리지어는 색깔과 모양이 뛰어난 데다 향기 또한 짙어 서울 꽃 도매시장으로 대부분 판매된다고 합니다. 저도 수확을 거들어봤는데요. 프리지어를 수확할 때는 줄기가 약 30cm 정도가 되도록 잘라야 되고요. 첫 번째 꽃이 엄지손톱만큼 부풀어 있을 때가 수확의 적기라고 합니다.
군대 보내줄게.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네. 그런데 이 꽃들도 프리지어라는 거 아시나요? 이곳에서는 빨간색이며 보라색, 흰색 프리지어도 만날 수 있는데요. 노란색 프리지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프리지어도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색깔이 있다 해서 노란색 외에 다른 꽃들을 유색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예뻐서 소비자들도 이렇게 예쁜 꽃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예쁜 프리지어를 수확도 해보고 꽃다발로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수확한 꽃을 가지런히 정리만 해줄 뿐인데도 자체 발광 미모에 넋을 놓게 됩니다. 이 프리지어 한 가지도 예쁜데 모아서 다발로 만드니까 더 아름다워요. 네, 모이면 더 예쁜가 봐요. 네, 여기서 꽃이 활짝 피면은 더 화려해지겠죠? 네, 진짜 예뻐요. 또 이게 소비자들 갔을 때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포장지 위에 프리지어를 펼쳐놓고 나만의 꽃다발을 만들어봅니다. 꽃다발 하나당 프리지어 두 묶음 정도면 풍성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리본으로 매듭까지 지어주면 프리지어 꽃다발 완성! 근데 잠시만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 여자 손이 이게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봄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타운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게 이 손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 고생해서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프리지어 꽃향기 맡으면서 여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산의 또 다른 농원입니다. 이곳에도 꽃향기가 가득한데요. 색색의 꽃들이 물이 지어 피어있는 모습만 봐도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와,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네, 삼색 제비꽃이에요. 삼색 제비꽃? 네네. 그러고 보니까 삼색 맞네. 보라색에 노란색에 하얀색 섞여가지고. 네. 오, 예쁘다. 그런데 아무리 꽃이 예쁘다고 줄기는 그대로 두고 꽃만 따도 되는 걸까요? 근데 잠깐만, 이 꽃잎만 이렇게 따시면 어떡해요? 이거는요, 식용꽃이에요. 관상용으로 키우는 꽃인 줄 알았던 삼색 제비꽃. 요즘은 식용으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을 먹으니까 내 몸 안에 봄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진한 향기의 로즈메리를 비롯해 향긋한 사과향이 나는 애플민트, 시원한 박하향이 일품인 스피어민트, 그리고 허브의 왕으로 불리는 바질 등 이곳에선 식용꽃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허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흰 게 바질꽃이거든요. 바질꽃? 네. 꽃 핀 건 처음 봐요. 그러셨구나. 당연한 말인데 바질 향이 엄청나요. 꽃에서 상쾌한 냄새가 나니까 또 특이한 느낌도 들고. 향긋한 허브 잎 사이로 고개를 내민 꽃들이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루꼴라엔 이렇게 샛노란 꽃이 피고요. 강한 향기로 존재감 가득한 고수엔 이렇게 작고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예로부터 허브는 기운을 돋우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의 식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렇게 허브를 샐러드며 차와 디저트로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란 빛깔의 레몬 글라스를 차로 마셔봅니다. 레몬 향도 나고 그 허브 특유의 풀잎 향도 나고. 네네, 맞아요. 좋죠. 네. 이번엔 크래커 위에 크림치즈와 바질을 곁들인 까나페도 맛봅니다. 갔다 온 바질이 어떤 풍미를 안겨줄까요? 와, 엄청 잘 어울려요. 이게 크림치즈랑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바질잎이 안 들어갔으면 좀 느낄 수 있을 뻔한 것들을 바질잎이 싹 잡아줘요. 마치 그 바질 페스토 파스타 먹는 느낌이에요.
익숙한 맛인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어서 맛볼 화보 요리는 생김새부터 남다른데요. 소시지도 아닌 것이 과연 뭘까요? 이질감! 이거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근데 이 가래떡이 상큼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허브를 넣은 게 당연히 상큼하죠? 바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상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질은 뭔가 빵이나 비스켓 뭐 이런 서양 음식의 요리에 어울릴 줄 알았는데 와, 가래떡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놀랐어요. 이번엔 화사한 꽃으로 뒤덮인 식용꽃 샐러드도 맛봅니다. 보기에도 황홀한 이 꽃은 귀여운 생김새와 다양한 색이 매력적인 비올라 꽃입니다. 볼 땐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가까이서 향기를 맡으면 이 꽃내음도 나는 것이 먹으면 쌉싸름해가지고 봄에 입맛 돋우기도 최고인 것 같아요. 식용꽃이나 허브를 집에 들이셔갖고서 봄을 좀 만끽해 보세요. 오늘 정말 눈, 코, 입 모두 만족스러운 오감 만족 여행을 해봤는데 저도 집에 허브 하나 드려야겠어요. 저는 애플민트? 오케이. 상큼한 프리즈어가 겨운에 잘 버텨온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힘찬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봄날의 싱그러움을 가까이에서 음미하고 싶다면 꽃이나 허브를 집안에 들여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봄이 좀 더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 테니까요. 와, 봄이다 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집에만 있을 순 없지. 나가자, 봄 파스타 먹으러. 한국인의 밥심은 옛말, 이제는 면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한국인의 면사랑,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면 요리가 바로 파스타. 왠지 파스타는 집에서보단 밖에서 먹어야 더 맛있단 말이지. 그래서 찾은 곳, 오픈 전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선 걸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 담양 속 제주. 여행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자기한 내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자리는 바로 이곳. 그럼 메뉴를 골라볼까? 아, 다 맛있어 보이는데? 부드러운 고기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고기 괜찮으시다면 고로운 안심 파스타 추천드릴게요. 와, 요즘 식전 스프 나오는 곳도 드문데.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게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네. 식전 메뉴를 즐기는 동안 메인 메뉴 준비에 정신없는 주방. 양파와 버섯에 불맛 먼저 입혀주고 직접 만든 비법 크림 소스로 고소하게. 안심도 프라이팬이 아닌 그릴에 구워 풍미를 살린 다음 파스타 위에 살포시 올려주면 끝인 줄 알았지? 명색이 봄 파스타인데 이 정도 플레이팅은 해줘야지. 와, 정말 예쁘다. 꽃은 계절마다 다르게 사용하고요. 영양소까지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꾸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묵지도 않은 고르곤 안심 파스타. 돌돌 말아서 한 입.
고기 얹어서 한 입. 다음엔 남자친구랑 와서 다른 메뉴랑 음료들도 먹어봐야지. 오늘은 상큼한 자몽에이드로 마무리. 비행기도 배도 아닌 차로 떠나는 제주도. 접시 위에 꽃처럼 사계절 내내 화려하게 피어나는 파스타를 만나고 싶다면 벚꽃이야 팝콘이야. 만개한 벚꽃길을 혼자 걷지만 난 절대 외롭지 않아. 나에겐 마음까지 채워주는 맛집이 있으니까. 유명 셰프들의 사진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할 정도면 이곳의 셰프님도 만만치 않은 분 같은데? 역시 내 예상은 틀린 적이 없지. 저는 원래 고향은 이제 부산인데 광주라는 곳이 되게 또 저한테는 또 새롭더라고요. 사람들 되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또 이 남도 음식, 광주 이 음식 문화가 대한민국의 또 메카지 않습니까? 한식의 메카니까 이걸 조금 더 알아보려고 잠시도 머문다는 게 벌써 한 5년의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다른 곳과는 메뉴판 두께부터가 다른데? 메뉴도 엄청 많잖아. 와, 봄나물 파스타? 네, 저희 이번 봄 메뉴 중에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쑥 크림즙이고요. 이건 엔초비 버터를 곁들인 바게트 빵입니다. 엔초비 버터로 수제를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 발라 드시면 됩니다. 겉바속촉 짭짤. 여기 범상치 않은데? 아직 놀라긴 이르다구. 계절마다 달라지는 메뉴 그리고 재료. 메뉴가 항상 어디 가면 다 똑같은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근데 그런 정체된 게 싫었어요. 이 집에 가면 뭔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뭔가 다르구나, 뭔가 새롭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싶고 또 이제 한식 재료를 접목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 사람한테는 좀 더 친근함을 주지 않을까. 과정을 보면 볼수록 낯설고도 익숙한 느낌. 봄 바지락 육수로 익힌 파스타면에 갖은 봄나물을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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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비주얼로 한 번, 양으로 두 번 압도되는 봄나물 조개 오일 파스타 완성. 어서 주세요. 궁금함에 빨라지는 포크질. 다양한 재료, 특히 봄나물만 네 가지가 들어갔는데도 조화로운 이 맛. 나 엄청난 곳을 찾은 것 같은데? 사계절 내내 다른 메뉴로 1년 내내 찾게 만드는 곳. 특별하지만 특이하지 않은 파스타를 맛보고 싶다면
와, 꽃이 있는 파스타 요리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데이트 단골 메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요 밥심이 아니라 면심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대요. 그만큼 파스타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좋아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봄 향기 가득한 파스타 요리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